그 친구랑 이동하다가 부딪혔는데 날라차긴 했는데 선생님 분명히 날 막으려고 손을 닿았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겠다. 급식실에 가서 가져와서 선생님 찔러버리겠다.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했다는 일들. 나 강제전학가도 내가 다 얼굴 다 외웠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복하겠다. 담임 선생님이 직접 말하는 그날의 이야기. 선생님들은 그래서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아, 운 없어서 우리 학교 왔다고. 지난 5월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A군이 처음 등교했습니다. 등교 중지를 계속 당했던 거죠. 계속 당하다가 이제 우리 학교로 처음으로 강제 전학은 처음입니다.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그 전학교에서 계속 사고를 일으켰죠. 그렇게 강제 전학을 온 첫날 문제는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교과서에 대해서 문의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이의 태도가 좀 불량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선생님이라 때리지 못할 거면서 왜 기강 잡고 그러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욕을 하면서 자기 집에 가겠다. 그래서 이제 무단 조퇴를 했죠. 선생님 위험하다. 이제 그래서 자기들끼리 갑자기 찍은 거예요, 그걸. 그걸 찍는 걸 보더니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애들한테 화가 난 거죠. 이제. 자기가 뭐 강제전학 당해서 이거 와봤는데 별거 아니다. 지금 찍는 너희들 내가 다 얼굴 다 외웠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복하겠다. 아무 해결책이 되지 못한 강제전학. 정체는 뭘까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피해 학생 보호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는데요.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인 8호 조치가 바로 강제 전학입니다. 지난 2012년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 이후 대대적으로 학교폭력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때 피해 학생이 아니라 가해 학생이 전학 가도록 방침이 바뀌며 도입됐습니다. 차츰 늘던 강제 전학 건수는 2019년 한 해엔 2,000건을 넘었는데요. 도입 10년을 맞은 강제 전학, 현장에선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5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한 학생의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하고 나서부터 다른 아이로부터 끊임없는 욕설, 시공, 성추행 이런 걸 당했더라고요. 아니 잡으러 앉아서 울고 있길래 물어봤더니 엄마 나 죽고 싶어. 내가 처벌받는 걸 꼭 보고 싶다라고 해서 학폭력권 대응을 하게 되었어요. 파워터비가 학폭력이 열렸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 아이가 강제 전학만 가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 아이가 그 아이랑 학교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그 비슷한 아이만 봐도 되게 막 아들바들 떨었거든요. 전학을 갔다 확실히 처분이 이행이 되었다 이런 것도 어머니께 혹시 전달이 됐나요? 그 아이 인스타그램을 보고 알았어요. 나 월요일부터 다른 학교 간다? 이 아이는 여기 그냥 살아요. 그냥 학교만 바꿔서 살아요. 부딪히거나 마주치거나 했을 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우리 학교 선에서 떠났으니까 나는 몰라. 거기다 얘기해도 우리 학교 이전에서 받은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라고 얘기하기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저희 아이가 안 나가요. 피해 학생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잘 놀고 있는 재밌는 너무 잘 보였거든요. 어머님이 두 번인가 문자를 주셨는데 그 리액션은 아이가 이미 등교중지를 당해서 아이도 받을 만큼 벌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다. 가해 학생의 반성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데 현장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교직의 시작을 거의 강제전학 학생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을 했죠. 학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센 애를 여자 선생님 반에 넣어서 감당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학교 대 학교 해가지고 1대1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환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지역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학교에 다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각 시도교육청은 나름의 기준을 마련해 강제전학 학생을 배치합니다. 학생을 받을 학교의 순번을 정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촉법 소년 나인데 엄청 큰 범죄였어요. 이건 그냥 봐도 강제전학 될 것 같아요. 그 일대의 학교에 불이 났대요. 우리 학교에서 걔 받을 거냐고. 그래가지고 어느 학교는 되게 공식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는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안 받고 싶다는 거를 비난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학부모들의 마음도 그렇고 선생님이나 학교의 마음도 그렇고 어느 학년이 유달리 힘들다더라. 사실 이 정도 소문도 도는데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쉽게 와, 나 내년에는 뭐 절대 뭐 몇 학년은 안 해. 뭐 안 하고 싶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이 불거지고 강제전학이 거론될 때마다 님비 현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갈 곳을 찾다 너무 멀리 보냈다고 건강권, 학습권을 제약했다며
학교를 다시 배정하라는 인권위 결정을 받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친구 돈을 뺏고 때린 중학생인데 9km 거리 학교에서 이 학생을 못 받겠다고 해 25km 거리 왕복 3시간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간 경우였습니다. 물론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저는 이제 예방이 최선이라는 저는 이제 생활지도에서도 그걸 신념이 갖고 있는데 하도 아이들 많으니까 이게 상담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상당 부분 많이 가정 문제가 개입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상담을 한번 해볼래?라고 권유를 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못 가게 막는다거나 학원 가야 돼요. 뭐 끝나고 못 나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실상 퇴학이 안 되는 의무교육상에서는 그래도 가장 수위가 사실 높다고 할 수 있는 처벌로서의 명분 그 정도의 의미는 있다.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건 지금 모두 공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폭탄 돌리다 보면 애가 힘이 약해지겠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학생 하나가 학교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기고 공권력이 그걸 제한하라 그러면 학생 인권 침해, 아동 학대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손을 놓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 학생 학부모, 현장 교사, 학교폭력 상담 전문가들 사이에선 강제 전학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습니다. 다만 좀 더 확실한 분리와 가해 학생에 대한 관리, 몇 시간에서 며칠짜리 기관에 스스로 출석해서 받는 강제성 없는 교육이 아니라 치료까지도 염두에 둔 구속력 있는 체계가 필요하단 겁니다. 앞서 우리가 만난 강제 전학생을 받았던 전북 익산의 담임 선생님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위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오기를. 그런데 거의 70-80% 이상은 안 가요. 강제 조절할 수가 없어. 그러면 상처받은 아이를 또 평화로운 아이들 사귀어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거기서 당연히 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하죠. 아, 운 없어서 우리 학교 왔다. 적어도 그 아이가 다른 학생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든 다음에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처, 교권 침해 등 여러 큰 논란을 일으키며 도교육청까지 나섰던 이번 익산 사건. 그 결론은 출석 정지 10일, 특별교육 30일. 우선 A군은 30일 동안 인근 대학병원 정신과에 마련된 상담 치료기관으로 통원 중입니다. 그 일반 학교로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1순위였어요. 찾아본 건 뭐 대안학교, 그리고 위기행동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전문 시설 이런 데를 찾아보고 있었죠, 교육청에서. 그런 학교에 가서 애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선생님이 좀 시간 지나고 나서 글 쓰신 것도 봤는데 이제 그 왜라는 게 빠져 있었다라고 그 글을 쓰신 취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무조건 아까도 말했지만 전제 조건은 피해 학생 부모님들의 동의입니다. 적어도 그 아이가 아 모두가 다 내 적이 아니다 라는 건 적어도 한 번은 느낄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줘야잖아요. 강제 전학 제도의 효과는 보장하면서도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완전한 대안이 있을까? 이 질문엔 아직 물음표가 많습니다.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강제 전학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소한 교사들이 가해 학생을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 또 가해 학생을 전학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교육하고 치료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겁니다. 그럴 때야만이 강제 전학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보통의 학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겁니다.